안녕하세요. 풀뿌리 농장 석정수입니다.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며칠 전부터 무릎병하고 벌레에 관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. 오늘도 배추밭에 나왔어요. 조금 더좀 정밀하게 둘러보기 위해서 오늘은 벌레에 관해서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나비가 날아다니죠? 저 나비 그냥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. 저게 이제 다니면서 알을 낳고 그게 벌레로 바뀌거든요. 지금 계속 상세하게 좀 둘러보다 보니까 청벌레가 있는 걸 찾아냈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은 깨끗하죠? 배추가 깨끗하다가 지금 금방 또 나비 한 마리 왔다 갔다 했는데 저거 되게 안 좋아요. 나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좋은데 자 여기 여포기 한번 보자고요. 여포기 보니까 지금 일단 배설물이 먼저 보이죠? 배설물이 먼저 보이고, 배설물이 보이고, 그 다음에 여기 먹은 게 지금 막 얼기설기 돼 있죠? 한 포기를 아주 작살을 내다시피 했는데요. 요 청벌레가 어디가 있을까요? 요게 아까 그 흰나비 유충 청벌레예요. 자, 여기 요렇게 해가지고 들다 보면은, 잠깐만요. 저 안에 지금 벌레 한 마리 보이죠? 청벌레. 청벌레 보이죠? 자, 요렇게 더 가까이 가보면 저 안에 파란 벌레가 한 마리가 지금 숨어 있죠? 열심히 먹고 있죠? 그리고 그게 또 배설물이 또 있어요. 한번 잡아내 보도록 할게요. 아우, 징그러워. 자, 잡았습니다. 잡아 들여놓고 보니까 요게 청벌레거든요? 엄청나게 먹어요. 이게 그래서 그 배추가 보면은 지금 요렇게 지금 살살 이거 서기 시작하면서 이게 두 개가 요렇게 붙기 시작하면은 앉기 시작해요. 그럼 만약에 저 벌레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 안에서 다 먹어야지 바깥에 뚫고 나와요, 또. 지금 이 작은 것들도 이렇게 지금 서서히 지금 앉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놨더니 금세 또 이렇게 기어 들어가요. 잠깐 오는 사이에. 배추 잎에 놨더니 어떻게든지 기어 들어가서 또 먹으려고 움직이고 있어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포기는 거의 뭐못 쓴다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이 꼬갱이 있는 쪽에 있잖아요. 여기까지 이렇게 배설물이 이렇게 들어 있고 여기를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세요. 자세하게 보면 한쪽을 이렇게 작살 내다시피 했는데. 요 부분 새끼들도 많이 있거든요. 어제 방제하면서 벌레 약은 안 넣었더니만은 그대로 살았네요. 요럴 때는 청벌레 요거 죽는 거는 캡틴이나 제레진 치면은 바로 죽는다고 보면 돼요. 문제는 배추가 이렇게 지금 결구를 시작했잖아요. 결구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배추로 보면 감각으로 보면은 지금 요렇게 이제 오므려 들고 있어요. 아까 그 벌레가 저 속에 들어있다고 치면은 지금 한 3, 4일 뒤면 얘가 요렇게 덮어버리거든요. 그럼 뭐 세상 없이 방제를 해도 소용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결구가 시작되기 전에 벌레건 진딧물이건 확실하게 방제를 해야 돼요. 어제 제가 그 흙에 관해서 올렸지만 오늘은 실제 벌레가 있는 거를 상세하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올해 배추 키우기 정말 힘든 애거든요. 끝까지 관리 잘 하셔서 배추 대풍 이루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